Yes.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빈입니다. 머리 잘랐어요.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그 드라이도 그렇고 머리 감을 때도 그렇고 조금 이제 보내야 할 때가 돼서 보냈습니다. 머리가 약간 초록색 빛이 도는데 빛 때문에 그렇고요. 원래는 파란색입니다. 제대로 보면 아직 파란색이에요. 오늘 그 잠깐 스케줄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따로 나갈 겁니다. 안 그래도 저거 콘서트 솔로곡 데이터 정리하고 있어서 데이터 정리 끝나면 바로 서클에 올려드릴게요. 빈칸은 빈으로 채워지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빈, 이거 뭐, 여러분, 맞췄어요? 우리의 빈칸은 빈칸으로 영원히 채워지길. 뭐야, 이거. 여러분들 맞춘 거예요? 귀엽네. 어떻게 여러분 콘서트는 좀 재밌게 보셨나요? 콘서트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원래는 숙소 가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러면 피곤할 것 같아서 차에서 여러분들 잠깐 뵈려고 찾아왔어요. 저도 콘서트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콘서트 매주 하자고요? 매주 하면 여러분들 올 수 있어요? 아이고, 어제 울었어요. 이번 주에 첫 코너 아니냐고요? 맞아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 3일간 총 4회 공연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한 번, 토요일에 두 번, 일요일에 한 번. 총 4회 하니까요. 아, 어제 아침에 염색하고 무대 올라간 건데. 어제 머리 좀 진했죠? 파란색.
반짝이 예뻤어요. 하길 잘했네.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아직 콘서트 사실 여러분들이랑 함께 그런 공연하는 건 힘들어도 막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진짜 녹초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녹초라는 표현보단 그냥 사르르 녹아내리는 솔로곡 의상은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입혀주셨어요. 제 음악을 듣고 이런 스타일링이 더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바지 좀 그랬죠. 원래 비하인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팬분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허벅지 뚫린 바지를 또 보고 싶어 한다고 하셔서, 원래 마콘의 바지가 제 앵콜 때 입었던 바지 있죠? 어제 입었던 앵콜 때 입었던 바지가 원래 솔로곡의 바지였는데 바뀌었어요. 첫 콘의 바지로. 그래서 마지막 날 입어야 하는 바지를 앵콜 때 입자 해가지고, 네, 앵콜 때 입게 된 스토리가,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경은 그냥 제가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한 3분 전이었나? 그냥 안경 같은 거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있다고 하셔서 그냥 안경 그냥 그 자리에서 들고 그냥 올라갔는데 괜찮았나요? 원래는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었는데 그냥 안경 그 안경 쓰길 잘했다. 안경을 써야 할 것 같은 의상이었어요. 나 진짜 빔프 되기 직전. 아직 안 된 건가요? 실물 깡패라고요?
왼쪽 눈? 왼쪽 눈 왜요? 아, 원래 여기가 좀 작아요. 이쪽 눈보다 이쪽 눈이 좀 작습니다. 뭐 난 거 아니에요. 아, 트위터에 제 복근 사진이 올라왔어요. 허허, 비밀로 해달라니까.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뭐 보라고 입은 거잖아요 제가. 싫었으면 안 입었겠죠. 저의 책임도 있으니 보십시오. 준비 안 된 저의 배를. 맞아요, 복근이 아니라 복부죠. 아, 배꼽이랑 눈마주 쳤어요. 인사했어요? 배꼽은 인사 못 받았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제가 머리 밀면 같이 민다고요? 그러지 마요. 후회하실 거예요. 샌리스트는 보통 챕터로 나뉘죠. 처음에 오프닝 챕터랑 이제 점점 고조시키고 이제 하이라이트 그리고 아우트로 이렇게 해서 챕터를 나눠서 좀 컨셉에 맞게 컨셉을 좀 잡고 가사 내용도 좀 보고 안무의 유무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 서포트 넣어주셨던 거 있잖아요. 저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고 진짜 너무너무 저는 또 따뜻할 때 먹었어가지고 진짜 따뜻하게 잘 먹었습니다. 힘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무대. 근데 문제는 너무 예상치 못하고 막 먹었다가 그 노출을 했죠. 허허. 쉬 괜찮았어요? 쉬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쉬해달라고 물 떠놓고 빌었는데 진짜 해줬대. 근데 타랑 그 뭐지? 러브 넘버 5랑 좀 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니까 느낌이? 타는 제가 안무 창작했고 러브넘버5는 선생님이 짜주셨는데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불호령 왜 안 한 거냐고요? 임퍼펙트라는
공연 제목에 불호령이 적절치 않았나 봐요. 불호령 진심인 우리 판타지들. 디너쇼에서 할게요. 불호령 진짜 딱 제 디너쇼에서 딱 여러분들 불호령 한번 하겠습니다. 차려 일중쇼. 못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늘 말했듯이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날 많을 거예요. 사후 콘서트.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셨습니까? 오늘 비너스의 취지로 여러분들의 월요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월요일은 어떠셨나요? 콘서트 다음 날이라 좀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콘서트 다음 날이라 월요일이 그렇게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여운이 남아있어서 엄청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 맞아요? 아, 죽을 뻔했어요? 아, 힘들었구나. 아, 여운 때문에 더 힘들다고. 아이고, 맞아요. 콘서트 보러 오신 분들은 진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집에서 그 라이브로 보신 분들도 그렇고, 저는 힘들었어도 그래도 오늘 하루가 막 힘들어서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들지만 괜찮다. 우리 판타지 고생 많았습니다. 맞아요. 몸이 부서질 것 같지만 기분 좋은. 즐겼죠. 오늘 밥은 뭘 드셨어요? 저는 닭갈비 먹었어요. 닭갈비. 닭갈비 맛있더라고요. 곱창. 아직 안 먹었어요? 밥을 왜 안 먹었을까?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생선 먹었어요. 오, 등갈비. 등갈비 맛있지. 등갈비 제 취향입니다. 즉떡. 즉떡 먹었구나. 굴국밥이요. 와, 굴국밥이란 게 있구나. 굴국밥. 굴을 넣는 국밥이 있구나. 닭볶음탕. 닭볶음탕 맛있죠. 김치찜. 김치찜은 짜가지고 밥 두 공기 먹어야 되는데. 돈가스 크로플 오렌지 주스. 오늘도? 저 고기 좋아해요. 고기 하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쌀국수 먹었어. 어쩌다가 쌀국수 드셨어요? 저 진짜 배고프면 두 공기 먹어요. 진짜 배고프면. 콘서트 중간에 첫 콘인가? 두 번째 콘인가 끝나고 두 공기 먹었거든요. 세 그릇은 못 먹습니다. 아, 맞아요. 아버지한테 연락 왔어요.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그래서 내심 기분 좋았습니다. 고입인데 어떡하지? 고입이 뭐예요? 고등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가는 건가? 고입이? 아, 대입, 고입, 중입 이렇게 하는구나. 아,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어떡하냐고요? 뭘 어떡하죠? 뭘 물어보는 거지?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서 뭘 걱정하는 거죠? 고입을 하는 자식을 둔 어머니시군요. 뭔가 둘 다 입장이 좀 이해가 돼요. 고입인 사람은 또 친구 사귀고 시험 잘 봐야 되고. 네,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또 만약에 자식이 고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잘 적응할지. 고입 엄마라고 하셨는데 엄마를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저는 고입을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경험을 해봤으니 우리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맞아요. 취업도. 근데 요즘 세상에 고민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고민과 걱정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할게요. 팬분들과. 뒤풀이 못하죠, 여러분. 뒤풀이 할수 없습니다. 뒤풀이는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아, SF9 영상을 본다고요? 잠시만, 뭐라고요? 흡인 법칙,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인 사고. 비너스와 셉고보기. 셉고 노래 듣기. 먹거나 노래 듣기. 저는 딱두 개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주변 사람들 말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 스트레스와 고민과 걱정이 있거든요. 그냥 그럴 때는 솔직히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적당한 고민과 스트레스는 즐겼으면 하죠. 왜냐면 그것이 다 과정이기 때문에. 에이? 멍 때리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 뒷담아요. 뒷담아 별로 좋지 않다. 저는 가끔 멍 때리고 산책해요, 맞아요. 뜨개질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근데 뜨개질 괜찮아 보이긴 해요. 뒷담화는 좀 운동. 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운동하면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건강한 운동이면 상관없어요. 뛰고 걷고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쇠들고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한몸 일으키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쇠를 들어요? 쇠는 못 들어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자는 것 같긴 해요.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그냥 자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게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거든요. 저도 모르죠.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모른다고 자책하지 말고, 모르는 게 맞아요. 제일 많이 잔 거, 한 20시간 자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저녁에 자서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저녁이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가 바뀌었는데 그 날씨는 그니까 이제 밤인 거는 그대로인데 자고 딱 눈 떴더니 별로 안 잤나? 하고 딱 봤는데 날짜가 바뀌어 있어서 그랬던 적 몇 번 있었어요. 그렇게 잘 수 있던데요? 진짜 피곤하고 막 저희 옛날에 기억나요? 우리 그 남미 갔다가 투어 갔다가 한국을 경유해서 일본에 팬미팅을 바로 가서 당일날 팬미팅을 하고 팬미팅 끝나고 나서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슈챔피언인가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데뷔 후에 막 그럴 때도 있었고요. 김포공항 근처에서 그 사우나 가서 멤버들끼리 다 같이 이제 씻고 바로 일본 가서 저거 팬미팅 하고 그리고 킹덤도 좀 타이트했죠.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거 찍을 때 좀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나 오늘 생일이라고요? 생일 축하해요. 어제 우리의 콘서트가 선물이었으면 좋겠네요. 그걸로 퉁치려는 건 아니고요.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음번에 오면은 콘서트 비하인드랑 제 솔로곡 비하인드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올게요. 다음 브이라이브에선 제가 좀 생각과 이런 얘기들을 잘 정리해서 올 테니까 오늘은 저도 좀 휴식을 취하고 그러고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여러분들 봐서 좋았습니다. 앞머리 자른 거 예쁘게 봐주세요. 갈게요. 이따 잘 자요. 안녕.